우리 수압이 세면 물이 세게 흘러나가죠. 예?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를 전류라고 보면 되고, 호수에서 물이 막 흘러가는, 전류가 막 흘러가는데 막 호수 중간중간에 때가 꼈어. 때. 막 이물질들이 막아놨어. 그럼 물이 잘 못 흘러가겠죠. 이 물을 잘 못 흘러가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? 저항. 저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니은자로 세워놓고 공기가 지나갈 때 얘가 움직인다. 움직임에 따라서 뭐 저항이 바뀌게끔, 저항이 커지게끔 작아지게끔 이렇게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ECU가 엔진을 제어하는 컨트롤 유닛 ECU라고 합니다. ECU가 이 센서에다가 몇 볼트, 5볼트를 흘려 보내는 거지 전기를. 자, 내가 임마한테 5볼트를 줘요. 5볼트를 흘려주고 내가 다시 피드백을 받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? 5V를 줬을 때 여기서 저항 때문에 5V의 전압이 거의 전압가가 다 되고 여기 거의 0V에 가까운 전압을 돌려받겠지. 저항이 크다면. 근데 만약에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많이 새겨졌다. 그래서 저항이 작아졌다. 작아지면 여기서 저항이 작기 때문에 5V 흘려보내면 저항 전압가가 없이 거의 뭐 5V의 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.